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,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더 이웃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시간이,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,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고요.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지한 행동이었다는 거. 하나님 은혜로 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, 정말.